앉으세요. 자, 여러분 자리 앉으세요. 자,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조금의 후회도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요즘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근데 개그맨 중에서는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넌 후회 안 되겠지. 어영부영 잘 나가니까. 어영부영 나가잖아, 지금. 여기 누가 봐도 후회해야 할 애가 있는데. 응? 있는데! 누구지? 있는데! 어이! 감독님이 개그맨 뽑아놓고 후회하게 만든 애 나와봐. 시청자들이 지금 개콘 보고 후회 만드는 애 나와봐. 와. 아니, 시청자가 무슨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몰라서 물어, 지금 너? 내가 이래서 허경환의 개그 성적을 내가 분석해왔어. 어? 보면은 말이야, 희한한 게 WBC 히어로 김태균 선수랑 성적이 비슷해. 오~ 오~ 야, 내가 분석해왔어, 봐봐. 아~ 김태균 선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번 타자야. 근데 허경환이도 WBC야. 원래 빌 붙는 캐릭터. 아, 진짜 이게 그 WB가. 그리고 김태균 선수는 타율이 4할이야. 이 4할이라는 건 말이야, 10번 나와서 4번 안타를 친다는 거야. 오. 근데 허경환이도 4할이야. 10번 녹화를 해서 4번 방송 나가. 아, 진짜. 6번은 편집이야. 어. 그리고 김태균 선수는 타점이 1인데 허경환이는 편집이 일이야. 아이, 참. 아무도 못 따라가.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아이, 뭐, 성적은 김태균 선수랑 비슷한데, 자세는 또 이대호 선수랑 비슷해. 오, 야구, 이제 잘 치지. 봐봐. 어? 아, 이게 이제, 바로 이 매달이니까, 이 자세. 예? 아, 이게 뭐 비슷해. 잠깐만요. 감독님이 무슨 사인, 보내, 잠깐만. 뭐야? 어? 어? 아,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아, 그게 말이야. 예. 허경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끝나고 맞을 준비해.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도 그게 알 거예요. 오늘 의상 보면 알겠지만은 앙 선생님이 협찬해 준 옷이라 이게. 오~ 오늘 저 개콘에서 워킹 한번 들어가면은 네. 이거 비날레 쓸 수 있는데. 네. 아우, 경한 씨 있는데 바로 이마답니까? 아, 어? 무례. 전 사실 가수로 데뷔하려고 그랬어요. 가수가 되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전 랩 되게 잘해요. 랩 한번 해볼게요. 난 너를 믿던 만큼 내 친구를 믿을게.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친구를 소개했고 그런 만남이 있어 너로 날... 어, 뭐, 안 되네. 뭐.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야, 허경환.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너 한강 가서 오리배 주차나 해. 오리배 주차나 해. 그게 너 비전 있어. 야, 박기수. 아! 아! 야, 이 아니다. 우리 그만 술 한잔 먹으면서 화해하자. 내 늦은 밤에 찾아갈 테니까 2차 호프로 나와. 못 나가. 나와. 못 나가. 나와. 못 나간다고. 2차 호프로 왜 못 나와. 외상값 있어요. 팬이라 그러길래 술김에 옆 테이블까지 계산했어요. 경환 씨, 혹시 거기 가게 되면 제 민증 좀 찾아주세요. 민증이 없어갖고 등본을 못 대요. 자, 여러분 수업 계속하겠어요. 오늘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생님, 있는데 후회랑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후퇴잖아요. 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어? 뭔 소리예요? 주제가 후퇴라니요? 네? 후회 아니에요? 주제도 모르면서 무슨 아... 개그를 한다. 아, 들어가세요, 어, 진짜로. 이수근, 감히 날 밀쳐? 복수할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로 전학 온 민소매라고 합니다. 네, 안녕. 이야, 민소매 씨. 네? 액세서리가 정말 멋져요. 어, 그래요? 선생님 이거 가지실래요? 이거 부인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정말요? 네. 이야, 큰 키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시네. 뭐라고요? 시원시원해? 그래! 어, 나 머리 시원하다! 어차피 못 웃길 거 안영민아 따라하라고 아빠가 다 밀어놨어! 이수근, 날 소림사로 보내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샤 양쌈! 어, 쌈쌈 맛있었나? 신이시얼, 이수근 차에
에어백 대신 쇼핑백 깔아놓고 지옥 가겠습니다. 복수할 거야 지금 나이. 진정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미소매 씨 의상 정말 화려하죠? 야,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야시장에서 떠리 할 때 산 거예요. 민소매 씨 생각보다 검소하신데요? 이거 아니, 짠순이야, 짠순이. 뭐라고요? 짜다고? 그래! 나 소금쟁이다! 내가 이렇게 눈이라도 방방 뛰어달려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지! 아이, 미안해요, 그만! 가까이 오지 마, 시발! 신이시여, 이승은 신혼방에 소금 뿌려놓고 지옥 가겠습니다. 보시래, 보시래. 복수할 거야, 이승은! 들어가세요. 아우,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매번 뭐라 그러시네요. 자, 여러분, 후회라는 건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아요. 또 후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쳐나간다면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고 성공하고 싶냐? 따가서고 싶어! 따가서고 싶어! 우연하게! 이번에 말이야, 내가 제주도 은갈치협회에서 은갈치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어. 오. 이제 좀 괜히 했나봐. 후회돼. 아니, 왜요? 아, 은갈치 홍보대사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 다 좋은데, 이런 옷을 입고 댕겨요. 아니, 요걸 내가 은갈치야. 내가 은갈치하고, 너는 무슨 홍보대사인 줄 알아? 분위기 좋다. 안녕하세요, 민속촌 홍보대사 망나니 이투리. 그리여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리여 난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일주일 괜찮아. 으야. 우리 허경화 재밌는 새 코너 짜기 위해 노력했죠. 드디어 코너 짰대요. 대박 날 코너 짰대요. 대박 코너. 대박 코너. 같이 할래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도 후회했어요. 개소리대. 우리 한민과 너무 신기해. 밥 한 숟갈 떠먹고서 그게 한 끼래요. 원래 조금 먹지만 많이도 먹지 않지만 한 숟가락 배부른 게 말이 되나요? 아예 해! 오! 배 찼잖아! 배 찼잖아! 아니 어떻게 한 숟가락 배가 부르냐? 한 숟가락 더 먹어볼까? 야! 우리 박희순 외롭다더니 어느 박지선 사랑한다 말하네요. 농담하는 줄 알지만 그냥 개그인 줄 알지만 진짜래요. 왜 좋아하나 했더니 아, 미쳤잖아. 미쳤잖아. 아, 미쳤어. 아니 근데 진짜 나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비디 바비두두. 비비디 바비두 맞지 않나? 왜 저 좋아하면 미친 거예요? 누구 저 사랑해 주실 분 없어요? 저 사랑해 주실 분 없어요? 저요? 제가 누구냐고요? 전 2009 상반기 최고 히트곡 내 머리가 나빠서를 가뿐히 제낀 내 얼굴이 나빠서 내 저자 박지선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틈새 시장을 노립시다. 오늘의 틈새 시장 스피드를 즐기는 그를 공략하라. 스텝 1. 드라이브를 제안해봐라. 이렇게 요즘 날씨도 좋은데 그한테 드라이브 가자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오빠, 저 지금 한강 둔치 빨리 가고 싶어요. 네.
부르셨죠? 스킨십전! 스텝 2! 스킨십에 도전하라. 그와 스킨십 하고 싶으면 일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세요. 어, 저 오늘 오토바이 처음 타서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뒤로 타세요. 뒤에 타요? 예. 아, 이렇게요? 아 무서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앞으로 타요 앞으로. 앞으로요? 네, 안전하게. 앞으로 이렇게요? 쉽지. 했잖아요. 둘이. 참 놀랐죠. 그와 오래도록 함께해라. 그와의 짧은 드라이브가 너무 아쉽다고요. 그럼 운전 중인 그에게 귀여운 애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타서 자 눈앞에 방지턱이 나타났을 때 자기 내가 누구게. 전치 32주! 32주 동안은 함께하네요! 참 쉽죠! 가자! 아, 우리 민간이 때문에 불쌍해서 더 이상 수업 못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누가 수업 끝이래! 정규 씨, 오늘 이 자리에 흑인 음악 피를 타고 난 R&B 가수 하유비 씨 오셨는데 뭐라 할 수 있어요? 흑인 음악 피는 무슨 전북 군산 출신이야? 아니 무슨 전북 군산 출신이 우리말을 이다도시보다 못해? 그 유학하긴 갔다지만 세 살 때 포항으로. 아이고, 하유비 이거 축하할 일이 있던데. 야, 이거 노래 반쪽을 불러서 그런가? 반쪽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아, 참. 그럼 아무튼 국민요정이랑 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에이, 정말 너무하시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디아 씨도 오셨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진짜 누구야? 누구? 디아. 누구? 디아. 그 신인 가수 디아. 다이아몬드의 앞에 세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그 디아야. 아, 그 신인 가수 그분이구나. 네. 야,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요? 가. 가! 나 욕먹어, 홍보대사라고. 자꾸 홍보해준다고. 방송에서도 뭐라 그러는데 말이야. 학교 처음 갔을 때, 네.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학교를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때? 긴장되죠. 내가 지금 긴장돼 죽겠다. 욕먹을까봐. 그냥 가. 아무튼, 풋풋한 신인 디아보다 정경미가 훨씬 더 좋아. 국민여자. 잠깐만요. 아, 이게 홍수아 씨 오셨는데 그냥 끝내게요? 오! 아니, 오셨는데. 그래도 뭐 홍수아? 홍수아는 무슨 본명으로 해, 본명으로. 홍근영이! 야, 너 나한테 홍근영 날려고 하자. 홍근영 날려고. 아, 이분이 홍근영이야. 야, 성이 동씨가 아닌 게 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홍수아 참 이 매사에 열심히 있는 연기자야. KBS 드라마 내 사랑 금지옥에 왜 백제라 역할로 출연.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 아니야. 이거 좋은 얘기 아니야? 참 나.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홍수아. 이야. 아니 내가 보니까 실제로 시구할 때 장면인데 이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실제 투수 투구 폼이랑 똑같아. 이야.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어? 아, 그리고 말이야. 홍수아, 이 요즘 뭔가 포인트가 잘못됐어. 어? 그 예능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허리 22인치라고 자랑하고, 아까도 보니까 개그 콘서트 와가지고 한 3시간 전부터 캐비넷에 들어가 있던데. 이거 무슨 통 아저씨도 아니고. 자, 앞으로 이름을 바꿔 소개합니다. 예능계에 떠오르는 샛별, 통수아! 아무튼 난 야구에 열심히 인 홍수아보다 분장에 열심히 인 정경미가 훨씬 더 좋아. 국민여정 정경미 포에버!